안녕하세요, 순홍입니다. 뉴칼레도니아 도착했습니다. 이 뉴칼레도니아 공항인데 저기 도토르 커피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이제 크랩으로 갑니다. 뉴칼레도니아 3일차입니다. 이제 또 크랩 찾으러 갑니다. 가시죠. 이렇게 이 나무 문에 이런 곳에 그 크랩가 잘 숨어 있거든요. 크랩 한번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순호입니다. 뉴칼레도니아 지금 크랩 찾으러 왔는데 이 크랩가 지금 엄청 많아요. 보니까 현지인 분이 지금 크랩에 물을 주고 있거든요. 이 뉴칼레도니아에서 이게 사육장에 한 마리씩 이렇게 케어를 하나요? 네, 보통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뉴칼레도니아 분도 한국말을 엄청 잘해서. 아, 그러시네요. 네, 지금 통역사 분 없이 지금 바로 통역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럼 크랩가 몇 마리 정도 있어요? 대략 1, 2층 합쳐서 500마리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여기 1층이고 2층에 또 공간이 또 있는 거예요? 네, 2층은 스텝볼리 공간이랑 약간 손님분들 이쪽만 네. 보실 수 있는 여기 지금 크레가 약 500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지금 다 적혀 있거든요. 뉴칼레도니아인데 일본말로 적혀 있네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글씨를 써놓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외에 또 다양한 친구가 있네요. 이게 코지레타일에서 개발한 의식 적용 백업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수련농장입니다. 약간 꽁트처럼 뉴칼레도니아 간다고 찍었는데 사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크레스테게코 전문 샵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리모님, 자기소개 한번. 한국 분이십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에 거주한 지 19년 정도 됐고 샵을 한 지는 작년 5월에 오픈해서 지금 1년 정도 됐고요. 그럼 거의 지금 딱 1년 막 지난 건데요? 네, 1년 막 지났어요. 근데 저희가 네. 처음 뵀지만 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는 이미 약간 구면처럼 그죠 대화 많이 해서 제가 이미 많이 키우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양서류랑 토케 이런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시고 아, 네네네. 약간 하충이 진심이셔서 키우시다가 제가 소식을 접했죠. 갑자기 오사카에 오픈하셨다. 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샵을 찾았는데 한번 쭉 한번 다 둘러봤거든요. 네. 도쿄에 있는 파충샵보다 크레스게코 비율이 여기는 전문점이다 보니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쵸. 개체수가 한 몇 마리 정도 될까요? 지금 1층에 있는 애들이 한 200마리? 에서 200마리 초반 정도 될 거고 이제 2층에 브리딩하고 뭐 귀뚜라미 관리하고 이제 그런 데 또 한 300마리 정도? 총 500마리 정도? 500-600마리 정도 500-600마리 집에서도 이제 좀 몇 마리 있고 집에는 그 다른 아이들이 있는 거죠? 아, 크레도 있고 크레도 관리하죠? 뭐 뉴트도 있고 다 있어요. 이제 고온종, 뭐 저온종 다 같이 있어요. 제가 한번 딱 보니까 엄청 이쁜 애들이 있더라고요. 여기로 가면은 제가 트라이콜로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혹시 이 친구 아이를 좀 소개시켜줄 수 있습니까? 아, 얘는 샵 오픈 때 네 크랩박스 사장님이 네 시우시라고 데려다 주신 아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우는 개체입니까? 네, 저는 오히려 트위칼은 관심이 진짜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면 리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그 크레스테고 모프가 어떤 애예요? 저는 슈퍼달마스 역시 이 친구가 리모님이 사랑하는 아잔틱? 네, 제가 좋아해요. 그러면 이 친구도 그러면 NFS겠네요? 네, 일단 가격표가 없으면 다 제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게 병인 거잖아요. 이쁘면 분양을 안 하는데.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분양하는 개체수랑 네. 위쪽이랑 여기에 제 킵 개체수랑 거의 똑같아요. 반반.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긴 해요. 이게 태어났는데 너무 이쁘면 떠나보내기 아쉬워서. 네, 못 보내고 진짜 너무 까마고 이뻐요. 요새 한국에서도 슈퍼달마시안 인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이쁜 것 같은데. 이 등에 점이 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큰데요, 점이? 그죠. 스팟이? 근데 이게 뭐지?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 항상 애들이. 맞아요.
닮아는 치치나 좀 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약간 잉크 스팟 같은 거. 네. 약간 오일 스팟. 네. 이런 애들이 사진 찍으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막 그런 것까지 이제 육안으로 보면 잘 보여서. 와, 근데 제가 봤던 달마 중에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점 크죠? 점도 크고 많아요. 그리고 이 분포도도 엄청나고. 레드인데 아직 네. 파업을 안 했는데 이 친구도 제가 되게 예뻐하는 친구. 와. 아, 요런 달마는 키우기 쉽긴 하네요. 진짜. 진짜 좀 네.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 뭐는 안 이쁘고요, 뭐는 안 이쁘고요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부르는 그 퀄리티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퀄리티에서 정점으로 가다 보면 솔직히 다 이뻐져요. 아, 그건 그래요. 예. 네. 아잔틱도 처음에 안 이뻤거든요. 네. 별로 까마지도 않고.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아잔틱을 봤을 거예요. 네. 그때는 까만 아잔틱이 아니라 약간 보라색이었거든요. 지금은 계속 구리되어 보니까 까매지고 핀도 생기고 월도 생기니까 점점 이쁘잖아요. 달마도 이렇게 진짜 슈퍼 달마시안으로 점이 이렇게 큰 애를 보면 안 이뻐할 수 없는 거예요. 점 진짜 많아요. 이렇게 또 이쁘게 크면 또 안 보내죠. 아니 근데 사실 안 보낼 애들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작을 때부터 이뻐서? 네. 얘도 진짜 예쁜데요? 얘는 이제 암컷이에요. 이뻐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이 점이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검정의 정점이거든요. 보면 그쵸. 진짜 순삭이 검은 게 점이잖아요. 네. 그렇게 시도하고 싶어 하셨던 분도 있어요. 이 슈퍼 달마시안에 점을 온몸에 뒤덮으면 그 저희 신랑이 하고 싶어하는. 근데 그렇게 진짜 된다면 말도 안 되게 검은 거잖아요. 얘는 그쵸, 그쵸. 하나 안 하나 계속 검은 거라서 이 일본의 미모님 CB가 있어서 그게 아쉽네요. 아, 안 그래도 네. 분양을 받기가 이 거리가 쉽지가 않다. 네, 연락은 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이 정도의 달마를 이렇게 많이 데리고 키우신 분이 없어서 한국에. 네, 달마만 와. 지금 150마리 키우는 것만요. 네. 101마리 넘어서? 네. 이쁩니다 진짜. 점도 크고 여기 진짜 점 저희도 달마인데 이렇게 점이 안 크거든요. 아, 저는 이렇게 좀 큰 점이 예쁘게 분포되어 있는 걸 좀 네. 선호하는 편이라. 아, 진짜 예쁘다. 그 한번 촬영 쭉 할 때 네. 트윗 보고 하다가 달마 입고 했는데 제가 다 맘대로 꺼낼 수 없으니까 제가 못 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쁘네요. 네, 이뻐요. 예뻐요. 역시. 사실 너무 많아서 저 위에도 그렇고 다 꺼내면 오후까지 못 가셔가지고. 좀 밝은 레몬색 같은 느낌인 경우가 네. 많아요. 애들이 오늘 얘 빼고 다 파업을 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베이스가 하얀면 네. 파업됐을 때 검은 점이랑 대비가 뚜렷하니까 엄청 예쁜 네. 것 같아요. 꼬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엄청 통통해요. 이쁘다. 또 네. 이쁜 애들 보니까 신나네요. 그죠? 이뻐. 한국에서 그렇게 많아도. 한국에 저희 매장에는 한 1000마리 있는데 봐도 또 새로운 데 와서 또 다른 개체 보면 또 신나요. 얘도 약간 제 딸이에요. 아, 얘 딸이 또 얘예요? 네, 양쪽 다 페일 달마시안 부모한테서 태어난 아이예요. 야. 엄마랑 딸이 다 이쁘네요. 근데 다 이렇게 잘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쁘다 이뻐. 저는 달마시안 브리딩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달마는 이게 전 딴 거를 몰라요 진짜. 제가 트윗 관심 가진 것도 진짜 네. 최근이고 얘 키우고 이제 트윈 릴리를 선물 받아가지고 키우게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보다가 관심이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아이. 이 아이랑 조아이 때문에 이제 트윗에도 관심이 생기고. 제가 크레스 게코는 일본보다 한국이 예쁘다고 했는데 한국이 예뻐요. 근데 여기는 이쁘네요. 오사카는 이쁘네요. 제가 박람회도 가보고 했었는데 거기는 약간 한쪽 귀퉁이에 관심 못 받는 애들이 크레스 게코였는데 오사카 매장은 이쁘네요. 레오파드 게코도 아닌데 꼬리가 이렇게 두꺼워요. 저희 집이 다 꼬리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부모 영양이랑 네. 그게 다 유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모개체가 영양이 좋을 때 알 낳고 거기서 해칭된 애들이 좀 베이비도 막 크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알도 다 크게 나오고. 크레스 게코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원래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랑으로 끝나지 않네요. 여기 요 친구 사이도 야 작았는데 미쳤어. 그런 애들이 좀 태어나서 많아지고. 와 작은데도 점이 한 2천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올라올 점들이 엄청 많은데. 그쵸. 달마만 소개해도 이거 몇 시간 걸리겠네.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본의 크레스 게코 시장을 지금 부흥기로 이끌시는 거 아닌가. 이끌어야죠.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개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저희 생기고 나서
뭐 12월 막 이렇게 연달아서 생기고 또 생길 예정인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 올해 생기고 작년 12월이면 반년 만에 이제 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느는 거네요. 네, 좀 늘었어요. 엄청났네요. 이거 또 원래 제가 막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면 입양은 엄청 하거든요. 케이라에 숨기고 갈 수도 없고 이거는 정식 루트로 수입을 따로 하던가 이건 좀 따로 해야 되고 너무 이뻐요 달마. 다음에 찾으면 더 많아지겠네요 달마가. 이쁜 네. 애들이. 근데 이제 일본 손님들이 워낙에 좋아하셔가지고 달마를? 네. 수달 때문에 되게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일부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네,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저 집엔 달마가 많고 달마가 예쁜 애들이 많다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또 분양가가 잡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많이 태어나면 제가 좀 분양가 낮출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쁜 아이들의 퀄리티가 많이 태어나면 그래도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을 해야지. 이쁜 아이를 키우고 싶으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저희가 아끼다 보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많이 해칭을 해야 된다. 달마가 이렇게 많이 태어나면 더 착한 분양가로 분양하시면 더 인기가 많아지지 않을까. 저렴하게 보내니까 그만큼 이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또 그게 점점 그 유저를 늘리는 게 맞습니다. 아니겠죠? 맞아요. 저도 그러려고 매년 더 해칭 많이 하려고 하긴 해요. 두근대네. 이 리모님의 개체를 한국에 소개할 수도 있는 그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좀 숫자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네.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제 9월 달에 일단 일본에서 이벤트를 나가는데 네. CB 달마만 그냥 데리고 나갈 예정이라 반동 쪽은 1년에 이제부터 1, 2회 정도 나가려고 4월 달에 한번 갔다 왔고 9월 달에 한번 개코마켓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도쿄에. 거기를 작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거기를 이제 나가기로 하고 CB 달마로만 원래는 100일 마리를 맞춰 나가고 싶었는데 좋네. 그게 다 안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네. 한 50마리만 데리고 나가고 절충해서? 네. 또 도쿄 손님들도 안 오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멀리서 오시기 힘들잖아요. 오사카까지 얼마나 걸려요? 도쿄에서? 차로 가면요 7시간. 그러면 한번 이벤트적으로 도쿄 쪽으로 가는 것도 네, 좋겠네요. 네. 그리고 편도가 10시간 걸리시는 분이 한번 오셨다 가신 적도 있고. 그럼 하루를 운전하시는 네. 건데? 네. 근데 은근히 원거리 손님들이 좀 많아요. 그거는 또 이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닮아 보고 싶은 분들은 일단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샵하기 전부터 이제 트위터나 뭐 인스타에 닮아를 워낙 많이 올렸어서 그때부터 아시던 손님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아, 근데 진짜 이뻐요. 감동입니다. 일본에도 크레가 이쁘구나. 자기가 네. 브리딩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자기 거를 가지고. 맞아요. 그래야지 이제 발전하죠 매년 매년. 네. 이벤트 가보면 오프도 다 막 잘못 써져 있고 그것도 맞고 자기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브리딩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감동입니다. 지금 브리딩하는 팀 라인 보고 와 이쁘다 역시. 이 한 장르에서 정점을 쓰면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한다.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키우시는 분한테 이쁘만 소리는 좀 좋네요. 아 근데 진짜 이뻐요. 제가 그냥 입에 바를 뿐 아니라 이렇게 보면 또 이 심장이 뛰거든요. 이 장르 안에서 정점을 하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볼 때마다 이쁘네.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급습이어서 인터뷰가 될지 좀 약간 양해를 부탁하는데 또 다행히 또 일정이 맞아서 또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전하는 말씀 있으면 그냥 오사카 놀러 오시면 한번 들려주시고 들려서 뭐 구경할 건 없지만 아유 이렇게 안 되는데 특히나 슈달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은 한국어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주시고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수염농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